안녕하세요. 아늑한 집을 소개해드리는 문유정 과장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곳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신축빌라 안내해드릴 텐데요. 오픈한 지 3일째 되는 따끈따끈한 신규 현장입니다. 총 2개 동 16세대 분양 중이고요. 전용 면적은 22.5평에 실내 확장이 되어서 사용하시는 실내 면적은 약 34평으로 넉넉하게 이용 가능하시고요. 대지 지분도 25평이어서 넉넉한 대지 지분까지 챙겨가실 수 있는 현장입니다. 집앞 버스 정류장까지는 걸어서 3분 거리로 분당 서현역으로 이동이 가능하시고요. 아이들 학교는 걸어서는 힘들지만 차량 10분 거리로 통학시키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릴 곳은 복층 세대인데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총 2동 16세대이고요. 1층은 테라스층, 2층과 3층은 일반층, 4층은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대별 100% 이상 주차가 가능하고요. 외관 상부는 스타코와 하부는 파벽돌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안내해드릴 복층 세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이용해서 4층까지 편하게 오르실 수 있고요. 첫 번째 현관의 모습입니다.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시공된 모습이고요. 바닥 부분은 대형 포세린 타일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른편은 신발장 4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왼편으로도 신발장 2칸에 전신 거울까지 준비된 모습입니다. 앉아서 신발 신을 수 있도록 벤치 형식으로도 나와 있고요. 슬림한 화이트톤 중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용 면적 22.5평에 추가 확장되어서 실내 공간 아래층으로만 약 34평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보시는 곳 거실입니다. 매립형 조명 등에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주 넓은 공간으로 답답함이 없어 보입니다. 벽면은 실크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창호는 LG 하우시스 제품의 이중 창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거실 너머로 송전탑이 보이는 부분인데요. 미관상 경관이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약 70여 미터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자파의 영향은 미비하겠습니다. 주방 끝까지 매립등이 설치된 모습이고요. 다음은 화이트톤으로 연출된 주방 모습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간이 매우 넉넉한데요. D자형 주방 가구로 동선이 짜여져 있는 모습이고요. 앞쪽은 식탁 겸 조리대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양문형 냉장고도 2대가 들어가고요. 빼곡하게 들어찬 상부장과 아래 하부장까지 수납 공간은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요. 싱크볼도 2개, 쿡탑도 2곳이어서 사용하시기가 더욱 편리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용도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쪽 부분으로 세탁기와 건조기 두시고 사용이 가능하고요. 천정에 빨래 건조대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단차도 두었고요. 냄새나 습기 제거할 수 있도록 커다랗게 창호 시공도 되어 있습니다. 또 세탁기와 보일러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장점도 있는 곳입니다. 다음은 메인 욕실입니다. 그레이톤의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모두 되어 있고요. 레인 샤워기에 옆으로 물이 튀지 않도록 샤워 파티션까지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제 침실 공간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층에도 방이 3개가
온전하게 나오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 가능하신데요. 첫 번째 안방입니다. 화이트톤으로 어느 가구를 배치하셔도 잘 어울릴 만한 방이고요. 시스템 에어컨까지 모두 들어간 모습입니다. 넉넉한 킹사이즈 침대를 두셔도 부족함이 없겠는데요. 붙박이장 12자도 충분하게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안방 욕실의 모습이고요. 세면대 겸 파우더 공간으로 이용하시기가 좋고요. 또 화장실과 샤워실은 구분되어져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데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옆으로는 샤워 부스로 처리된 샤워실입니다. 각각 공간이 나뉘어져 있어서 청소하기도 조금 더 편리할 것 같고요. 욕실 용품 수납도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녀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안방과 자녀방의 거리가 있어서 편하게 거주가 가능하시고요.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공간 널찍해서 싱글 침대, 책상, 수납 가구까지 모두 들어가는 사이즈이고요. 맞은편에 위치한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드레스룸, 작업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래층 공간은 모두 안내를 드렸고요. 오늘의 메인 공간인 복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 사이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반려동물, 어린아이 있으신 분들은 계단 사이를 막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복층은 넓은 통짜형으로 나온 구조이고요. 채광과 환기 걱정 없도록 창문도 여러 군데로 내주셨습니다. 어둡지 않게 천정으로 매립형 등이 끝까지 들어간 모습이고요. 창문 아래에 꺾어지는 공간으로는 주근 공간이기 때문에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서 짐을 보관하시기도 좋을 것 같고요. 공간이 널찍널찍하게 나왔기 때문에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또는 작업 취미 공간 원하시는 분들 아이들 놀이방으로 꾸며주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공간마다 버려두지 않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요. 복층 찾으시는 분들은 외부 공간 때문에 많이들 보시는데요. 복층의 백미 테라스로 나가보겠습니다. 튼튼한 이중 창호 설치되어 있고요. 외부 공간은 바닥 부분으로 방수 처리 모두 되어 있고요. 튼튼하게 강화 유리로 난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노을 지는 모습도 멋지게 보이고요. 외부 공간으로는 홈카페로 만들어서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루프탑처럼 저녁에 와인 한잔 하시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광주 오포읍에 위치한 신축 복층 세대를 안내해드렸습니다. 화이트톤 인테리어로 누구든 좋아하실 만한 모습인 것 같고요. 복층 공간과 외부 테라스 공간이 널찍하게 나와서 두 세대가 거주하시기에도 좋은 공간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전화 문의 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